그러셨대요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집에 오, 잘 보관해 두겠습니다. 프로 MVP 딱 있네. 아니요, 성우 형 사인이 없고, 근데 어쨌든 저는 항상 성우 형 사인 매면 그 믿음을 갖고 던지기 때문에, 그리고 어쨌든 게임 자체도 나쁘지 않았어요. 그냥 성우 형이 또 진짜 좋은 줄 알고 리드를 잘 해줬어가지고. 올해 처음 그렇게 딱 던졌는데 아, 이 맛에 나고하지? 약간 그런 생각 들었어요. 짧게 계속 잘 무시해야죠. 90개이라 힘드실 텐데. 저기 선글라스 필수요. 기술 남는 거? 저도 좀 잘 치죠. 전 뿌듯했어요. 사이 악플이 많이 달려요. 아, 형들 어제 형준이 형이랑 영 통화하는데 왜 올렸냐고 막. 다른 팀 애들이 물음표 아니면 예 이런 거. 뭐라고요? 민동이한테는 질레야 질레라고 하고 애들한테 조용히 하라고. 저는 이제 뭐 출연료만 주세요. 그거는 모르겠는데. 쳐다보면 화보예요. 물을 왜 또 왔어요? 빨리 해요. 내가 찍어줄게요. 제가 들고 있을게요. 둘이 하세요. 네? 저 이거 하고 3연승 했어요. 호기롭게 때리고 왜 이렇게 사과를 빨리 하냐고 그래가지고. 약간 무서웠어. 예? 무서웠어. 아니 제가 때리기에는 그 느낌이 아니었는데 옆으로 스쳐가지고. 제가 가져왔죠. 네. 혹시 배우시던데? 가져와요. 지금 들고 있는데 가져와요. 잘 제가 생겼습니다. 아 누가 로아스 불러가지고 너 부른다고 로아스 부른다고 말해줬어. 아니 한국말 로아스가 한국말 잘해. 다 알아들어. 근데 저번에는 전자민이랑 엄청 즐겁게 활동하던데 다 한국말로 했어요. 네. 쓰긴 쓰는데 기본적인 것만 하고 다 한국말 잘해가지고
아셨어요? 예? 누구 아세요? 트레이너 쌤 보고 있는데. 그러니까 진짜 그 지인인 줄 알고. 민이 형! 빠르고